지형을 꿰뚫고 있는 성장은 대원들을 송유관 안으로 대피시키는데 기지와 연결된 송유관을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닿을 수 있을 거란 계획. 하지만 이곳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 물이 차오르며 좁아진 통로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잠수뿐. 노라가 앞장서 상황을 살핀 뒤 한 명씩 차례로 이동한 끝에 마지막 차례인 콜까지 금세 넘어오는데 모두가 무사히 건너왔다 생각한 그때 통로 너머에서 엄청난 괴력을 지닌 무언가가 폴의 다리를 끌어당기는데 노라가 그를 붙잡아보지만 결국 폴까지 잃게 된 대원들. 살아남은 이들에게 남은 건 수많은 물음표뿐. What is happening? Drill weighs 6,000 tons. How did it get ripped up like that? 폭발 직후부터 연달아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노라는 이 상황이 괴롭기만 한데. Listen. I know Paul's gone, but we can't stay here. 여전히 계획을 포기할 생각 따윈 없는 선장. 어쩌면 그에게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가고. All we do now is follow these across the plateau. Robux station will be at Marker Zero. 역시나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수록 불길한 시선이 따라붙는 듯한데. What did you see? I don't know. 모든 게 자신의 착각이길 바랐지만. I just saw it. Oh my god! I saw that. Turn off the lights. I'm gonna turn my IR on. 선장은 대원들이 목격했던 존재를 직접 확인하려 하고 이윽고 그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모습. 캄캄한 어둠 속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틈을 타 그들을 농락하는 존재. 결국 괴생명체의 다음 타깃이 된 노라는 순식간에 대원들과 떨어져 고립되고 애초에 선장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면 이런 존재를 맞닥뜨릴 일도 없었을 텐데. 한 발 늦은 후회가 밀려들던 그때 아니었다. 선장 역시 대원들을 잃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모두를 살릴 방법이라 믿고 계획을 밀어붙인 결과 오히려 모두를 사지로 내몰게 된 상황. 괴물로부터 그녀를 구하는 것은 성공했지만 높은 수압을 버티지 못한 그의 슈트에 문제가 생기고 그의 죽음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된 그의 진심. 노라는 선장을 대신해 계획을 이어가기로 결심하고 다행히 별탈 없이 살아남은 에밀리와 스미스를 이끌고 로봇 기지로 향하는데 What is that? What is that glow? It's the drill. It's the robot. Oh my god. Oh my god, we made it. 무모하게만 느껴졌던 계획이 가능한 시나리오였던 걸 확인한 순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던 그때 아니었다. 이곳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Where are they all coming from? 이제껏 본 것과 차원이 다른 거대한 크기의 괴물이 점령한 상황. The door is right there. 다행인 건 잠에 들었는지 움직임이 없는 존재. 그 틈을 타 기지 안으로 잠입을 시도하던 그때 탈출을 눈앞에 두고 또 한 번 위기에 빠지게 된 이들. 고요한 수면 아래 잠들어 있던 위험한 존재들. 그들이 깨어난 뒤 시작된 거친 물결. There's something following us. 잠식해오는 공포 속에서 이들은 끝내 벗어날 수 있을까? 당신은 이 작품을 놓치는 게 아니었다.